사무엘 기자는요, 분명한 대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알려드린 것처럼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사무엘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시고 왕을 세우셨으나 진정한 왕이 되신 하나님이 주인공이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엘 상하 기자는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조금씩 조금씩 자기 멋대로 하는 사울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겸손히 행하는 다윗을 계속 대조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1장을 보았을 때에도 그 성전 문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세상 물정에 관심이 있는 조금은 이제 영적 감각이 떨어지는 엘리와, 그녀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지 술 취한 것인지도 잘 분별하지 못하죠. 엘리와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한나를 또 대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를 대조합니까? 엘리의 아들들과 엘가나와 한나의 아들, 즉 부정한 제사장의 아들과 하나님 앞에 바친 사무엘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7절을 보세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엘리의 아들이 둘이었는데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큼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소년들, 벌써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수종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년들이라 함은 젊은이가 아니고 분명히 행동을 수정받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고기를 마음껏 빼앗아가는, 그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을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오염시키는 자들입니다. 분명 소년은 경책을 받아가지고 행동의 수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반면에 똑같은 소년 사무엘은 그들보다 분명히 어렸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에봇을 입고 섬깁니다. 여러분, 에봇이 구약성경에 지금 레위기에서 나오고, 긍정적으로는 레위기에서 나오고 지금 처음 나오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에봇은 언제 나옵니까? 대제사장 아론을 위해 지은 바 된 제사장을 위한 옷에 이제 레위기의 마지막으로 나오고, 사사기 7장에 나오는 거 기억나십니까? 사람들이 기드온을 너무 따르고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 하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여기까지는 좋았지만 에봇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금붙이를 다 걷어다가 에봇을 만들어서 그것을 음란하게 섬기게 한 기드온의 잘못뿐만 아니라 사사기 18장에 보면 미가가, 그죠? 그 어머니의 돈을 훔쳤다가 다시 반환해서 그 어머니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레위인을 또 고용하고 이런 과정에서 또 우상 숭배하듯 제사장의 옷을 섬겼던 바로 그 에봇이 나온 이후에 처음으로 긍정적으로 에봇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18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소년들의 죄가 컸다, 이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17절과 바로 이어서 대조점이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도 소년입니다. 행동의 교정을 받을 나이입니다. 엘리가 얘기해 주는 대로, 가르쳐 주는 대로 하나하나 배우고 여호와 앞에 섬길 때에는 에봇을 입고 경건하고 단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것을 배워서 바른 길로 이렇게 수정돼가는, 양육돼가는 때입니다. 그런데 엘리 아들들은 그것이 없어요. 우리가 내일도 보겠지만은 회막문 앞에서 수종드는 여인들도 범하죠. 소년들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 후서에서 하나님 말씀의 기능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하도록 구비시켜주는데 교훈과 그 다음 뭐예요?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그럼 현대 교육이 왜 아이들을 제대로 못 세워줍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을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현대적인 최첨단 교육은 한번 야단을 치느니 보다 오래 참고 칭찬을 많이 해주는 것이 아이들이 나중에 정상적으로 인격적으로 돌이키지 않겠느냐, 이런 가르침이 대세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가르침은 그것도 옳지만 책망이 빠져버린 자녀 교육은 아이를 망친다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그 엘리의 책망을 보세요. 엘리는 책망만 한 게 아니라
잔소리를 했습니다. 책망을 하지 않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책망은 뭡니까? 어떨 때는요, 여러분, 교사가 때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으로 논쟁이 많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아주 학생들을 흠씬 두들겨 패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울어주는 좋은 교사가 있는가 하면, 아이들에게 손 한 번 대지 않아도 아이들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나쁜 교사도 있습니다. 책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아주 눈물 쏙 나게 책망해도 그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인자한 부모가 있는가 하면, 애들한테 책망은 하지 않지만 동시에 간섭도 안 해서 방치하고 애들을 그냥 함부로 그냥 내돌리는 그런 부모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책망과 사랑은 떨어지는 것이 아니요, 사랑한다면 책망하는 것이 옳다, 이것을 말합니다. 저는 오카르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아주 그 가슴에 남는 말씀이 있었어요. 교육자가 또 목회자가 성도들의 영적 스승이여 아비라고 하면서 나쁘고 그런 잘못된 일에 대해서 큰 소리 한번 지르지 못하고 눈치를 본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말씀하세요. 근데 그분도 사실은 부교육자들에게 아주 엄하셨죠. 오늘 본문은 책망받지 않은, 책망을 받기를 싫어하는 아들들과 책망하지 않는 아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지도받는 사무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말씀을 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감독과 집사의 자격, 제가 3장의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이 감독은,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감독은 감리교에서 목사들을 조종하고 여기 보내고 저기 보내는 그런 감독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한 지역교회와 또 한 지역에서 목사들의 목사, 또한 한 지역교회 안에서 또 목사와 장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말하는 구세군의 사관을 여기 보냈다가 저기 보냈다가 하는 그런 감독이 아닙니다. 말씀과 또 지도로 교회를 섬기는 자를 말합니다. 감독의 자격에 제가 4절을 읽어드릴게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예를 많이 봅니다. 경건한 장로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그 아버지와 그렇게 다른지,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되죠. 겉으로 보기에는 참 좋아 보이는 목회자의 자녀들인데 너무 행동이 개차반이다, 이런 일들이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3장 4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독은 마땅히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는 것은 뭡니까?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분명히 질문할 거예요. 목사님, 애들은 어떻게 못해요? 물 마시라고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억지로 물을 어떻게 마시게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애들은요, 내 손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유아사리를 줄 때에는 부모의 역할이 아주 큰 것입니다. 유아사리 받았다고 천국 가는 티켓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얘는 이제 우리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으므로 부모된 내가 이 아이의 신앙교육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함께 있는 사람들도 나도 증인으로서 책임을 지고 돕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주 큽니다. 따라서 애들은 각자 알아서 크는 것이지 나는 도와줄 뿐이지 애들을 어떻게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 감독의 자격은 집을 잘 다스려서 아이들을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교정시키는 자다, 분명히 기준을 말했기 때문에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녀들을 잘 키우지 못하는 자는 감독으로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12절에는 여집사들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제가 12절 강조해서 읽어드릴게요. 집사들은, 여집사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과거에 이런 분들 많지 않았습니까? 집에서는
가장 교회에서는 너무너무 온화하신 분인데 함께 예배드리는 자녀가 예배 때에 좀 잘못을 범했어요. 그러면 여지없이 집에 가서 볼기를 맞습니다. 애들을 그렇게 때리면 되나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가 주님 앞에서 올바로 예배하는 것을 배우도록 도와주는 그 어머니는 위대한 어머니요. 디모데전서 3장 12절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는 자입니다. 이 원칙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책망하는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책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순천에 가서 최영기 목사님을 가까이서 보고 또 그분께 이제 삼공부 전반에 대해서 다 이렇게 인도함을 받을 때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야단도 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수준이 있는 것이지요. 나는 과연 야단을 치고 있는가? 물론 열 번 칭찬하고 한 번 야단치는 것이 가장 이상적으로 보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책망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엘리의 아들들과 같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사무엘상 2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레위기 7장에 보면은 제사장들의 몫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의 몫은 뭐예요? 흔든 거제로 드린 앞가슴, 동물의 앞가슴만 제사장들의 것이요. 또한 뒷다리만 제사장의 것입니다. 모든 고기, 맛있어 보이는 고기가 제사장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예배드린 이후에 흔든 가슴과 뒷다리만 제사장들의 몫인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치 로또를 뽑듯이 오늘은 무슨 고기를 먹어볼까? 탁 집어서 나오는 거 오늘은 이거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기름이 다 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고기를 나는 제사장이고 섬기는 자니까 받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것이요. 마땅히 책망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효율성을 생각하면 뭐 어차피 태우기 전에 먹으나 태우는 중에 먹으나 그게 그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보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봉헌을 합니다. 그런데 재정부장이 뭐 지금 이런 예식을 거치나 이런 예식을 거치지 않으나 이제 교회 일에 써야 되니 뭐 모든 봉헌의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나에게 가져오시오. 이런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바른 것입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일 때는 바로 재정부장에게 가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지난번에 이것을 말씀드렸으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먼저 하늘 창고에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쓰는 사람은 또 하늘 창고에서 받아 쓰는 것입니다. 드린 사람이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혜가 떨어질 때에 교회 건축하고 은혜가 떨어질 때에 내가 작정하고 봉헌한 거 돌려주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MDB 공부를 할 때에 할렐루야 교회의 그 김상훈 목사님께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가장 교회를 어렵게 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판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돌려줄 의무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세상법을 차치하고서라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요. 제사장도 먼저 예배자가 하나님께 드린 이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받아서 먹는 것이지 예배자가 드린 것을 바로 받아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죠? 내가 가진 것으로 제사장도 굴리고 내가 가진 것으로 성전도 운영하고 그렇게 사업장이 되는 것이지요. 대한민국 판례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교인들이 싸웠어요. 교인들이 분열되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법정은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면 좋아요. 교인들의 3분의 2가 모인 그곳이 그 무리가 교회의 재산과 교회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판례가 이렇습니다. 노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지만 세상 법정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시선이 어그러져 있는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래서 신천지가 이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사람들을 포섭해서 자기 사람들을 만들고 자기 원하는 교육자를 데려다 3분의 2가 되면 나머지 3분의 1을 몰아내고
그곳을 자기 터전으로 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받아 쓰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요. 모든 인간적인 관점에서 쓰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마땅히 책망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이 착각했던 시스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받아 쓰는 이런 시스템을 회복한 자가 있으니 누굽니까? 한나와 엘가나입니다. 여러분 20절을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한나는 사무엘을 드릴 때에 이거를 줬으니까 하나님이 뭘 또 주겠지 이런 기대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좌우 돌아보지 않고 서운한 대로 그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셨어요? 아들을 셋이나 더 주었고 딸도 둘이나 더 주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저거 어차피 하나님께 바칠 건데 내가 빨리 뺏어 먹어도 상관없지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나와 엘가나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이 선하니 맡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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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받잖아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몇 배를 받고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대조의 대원을 말씀드렸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바치는 것은 곧 내게 바치는 것이다.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한나와 엘가나는 어땠습니까? 여호와께 바치는 것은 내가 서원하고 사랑해서 바치는 것이니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런 자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쓰레기 하나 줍고 주의 이름으로 조금 한 번 더 참아주고 주의 이름으로 내 자존심을 접고 주의 이름을 연락하기 싫은 사람을 위해서 눈을 감고 기도하며 이 모든 일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간섭하고 책망한다 그랬습니다. 요즘 무서운 성범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세상이 악해서 이 문명이 시작되고 21세기 요사에만 유동 악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성경을 보세요. 그런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더 악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똑같이 악했고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자들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더 드러났느냐 드러나지 않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일은 앞으로도 있을 것이니 우리는 더욱더 우리 자녀들을 책망과 사랑 가운데 잘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범죄자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예요? 집에서 사랑과 책망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만 해줘도 안 되고 오냐오냐 해주면 애들이 잘못된 범죄자가 되는 것이요. 책망만 해도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니 주님 이 균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완벽한 균형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노끈을 만드셔서 성전에 있는 자,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책망하신 분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던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에서 은혜의 날도 허락하시되 때로는 곤고한 날 가운데서 생각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곤고한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메시지를 붙들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환경이 좋았던 엘리의 아들들, 그러나 잘못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면에 부모와 떨어져 지냈지만 하나님 앞에서 지내야만 했던 사무엘, 그는 바르게 양육받고 자라나는 것을 봅니다. 주님, 사랑과 책망에 있어서 균형을 갖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러한 균형 어린 돌보심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따라할 수 있도록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위하여 바친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직분을 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가정을 잘 다스리되 우리 자녀들을
사랑과 책망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에 닥친 위기와 도전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성령님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본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명확한 대조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명확한 대조를 보면서 우리 교우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사탕만 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요, 때로는 정말 큰 마음을 가지고 권면의 말도 해주고 때로는 눈물의 기도를 쏟아낸 이후에 충고도 해주는 것이 바른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런가 주님 앞에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사랑하되 책망의 모습을 놓지 않는, 권면의 모습을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가정에서 모일 텐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려면 초청하고 참아주어야 되고 고집을 부리는 자들을 사랑으로 품어야 안아야 되며 내 자존심 눌리는 거 주님 앞에서 계속 기도함으로 해결을 보아야 될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제사장이라고, 내가 직분자라고 자녀들도 자동적으로 은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도 잘 양육을 시켜야 소년일 때에, 유연할 때에, 충고를 받을 때에 잘 가르쳐야.